난 이것도 얘기해 주고 싶어. 만약에 이런 길을 가란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 정말로 아, 그냥 점을 잘 봐서 나를 너무 잘 알아서 신을 모실 게 아니고 정말 이 루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쪽 세계에. 그리고 신의 대화. 그러니까 이 신명이 이분이 누굴 모시고 들어올 건지를 다 신엄마면 신엄마가 되실 분이라면 잘 알아야 돼. 길잡이 노릇을 정말 잘해 주셔야 되거든. 근데 내가 첫 신엄마 지금 내가 같이 이제 동반자로 같이 신엄마 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신엄마 신아버지는 지금은 좋아요. 내가 자리 안정이 많이 됐고 신이 잘못 강림을 해서 잘못 자리 자정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신을 받고 풍파 바람이 많아서 신을 받았는데 더 풍파가 일어날 수도 있어. 그냥 나 같은 경우는 첫 신엄마가 나쁘신 분은 아니었어. 좋으신 분이었어. 좋으신 분이었는데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몰랐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쪽 세계에서 점은 아무리 잘 볼지언정 신을 잘 볼지언정 뭘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 같아. 잘 모르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오래된 만신도 만신이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점은 애동이한테 보고 일은 뭐 저기 오래된 무속인한테 가서 봐라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신 것 같아. 근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재수 보면 좋은 건데 나는 처음 신 받을 때 나는 어쨌거나 출가 외인이잖아. 시집을 갔잖아. 그러면 시댁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아, 결혼을 했을 때 이제 그럼 그죠? 그렇잖아. 내 부모에게도 시댁 부모가 먼저인 거야. 나는 결혼을 했단 말이지. 결혼 지금 내가 결혼한 지가 15년, 16년 됐거든요. 근데 시댁을 신을 받았을 때 신을 받았을 때 시댁을 무시를 하고 우리 쪽 할머니 할아버지만 싹 받은 거야. 그쪽을 무시를 해버리고 아, 시댁 쪽 무시를 무시를 하고 하셨어요? 그쪽을 안 받아줬어. 그러면 시댁 쪽에서도 원래 끼리끼리 만난다고 내가 무속인의 기질을 갖고 신기가 있으면 내 배우자도 똑같아. 원래 끼리끼리 만나. 아, 그러면은 선생님 그 말은 즉슨 이상형은 자신의 이상형은 천생연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럼 천생연분이 아닐 수도 있죠. 막말로 내가 결혼하다가 살다가 헤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천생연분이면 계속 끝까지 가겠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냥 그거는 그냥 이렇다 저렇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 정답은 없는데 나 같은 경우도 그냥 신 받고 시댁 쪽 신명을 무시를 하고 우리 쪽만 받았다가 뒤집어졌어. 애들이 귀신을 보는 거야. 나는 애들 때문에 이거를 애들이 치인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갔는데 이 길을 간 건데 애들이 귀신을 또 보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막 엄마 저기서 할머니가 보여요. 막뭐 애들이 막 귀신밥을 먹고 앉아 있고 막 신랑하고 나하고 맨날 싸우고 신을 받았는데 막 문제가 막더 커졌단 말이지. 근데 시댁을 무시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먼저 받아놨기 때문에 다시 시댁을 모시기가 그래서 결국은 신랑이 신을 받은 거야. 갈피를 못 잡더라고 신랑. 그래서 지금은 신의 길을 같이 가고 있어요. 처음엔 같이 정상을 나란히 두고 점을 같이 봤단 말이야. 그전 법당에서 같이 봤었는데 어쨌거나 그쪽 신명 있고 나도 신명이 있어. 그러면 신은 투격이 날 수가 있어. 그래서 싸움이 또 빈번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혼자서 여기서 점 보고 우리 법사님은 밖에서 외방 밖으로 돌면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고 합수도 잘 되고 조상에서도 합수가 되고 신에서도 합수가 돼서 지금은 이제 서로 왕래하시면서 잘 도와주시고 계시거든요. 결혼 운이 나쁜 사람은 이제 선생님 정을 보고 나면 결혼 운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결혼을 할수 없는 건가요? 딱전전 보면 이 사람이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그럼 난 대놓고 얘기해. 당신한테는 혼인 문서가 없어. 결혼 못해. 외롭게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야. 그렇게 얘기를 해. 며칠 전에 저번에도 오셨던 분이 한분 계셨는데 넌 외롭다. 넌 외롭다. 넌 외로운 사주팔자다. 넌네 사주에 여자가 남자분이었거든. 여자가 없다. 내가 그랬거든. 여자가 없어. 근데 너희 여자는 좋아하냐? 내가 물어봤어. 알고 봤더니 게이였던 거야. 자기도 결혼을 못하는 걸 알아. 자기 부모도 몰라. 자기가 게이인 거를. 근데 내가 그걸 맞춘 거지.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니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니 사주에 외로운 사주 팔자니 결혼 못한다. 얘기 나와. 그런 식으로도 그럼 결혼 운이 없을 수 있는 어 거고. 있어.
그리고 평생 뭐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뭐 이성 간의 부분이 있어도 결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못해. 근데 대신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안 되는 것도 만들어야지. 헤쳐나가게끔 말 그대로 우리 쪽에서는 부적을 또 쓸 경우도 있고 합의부를 넣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냥 그것도 본인이 노력하게끔 만들어가게끔 제시 방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결혼 운이 없는 사람이 선생님한테 고민을 이제 고민 상담을 오면은 선생님은 그런 좀 결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노력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이 사람이 네가 이게 문제야. 문제점이 있을 거야. 당신은 너무 소심해. 소심한데 그 소심은 여자를 대할 때 너는 삐쭈삐쭈삐쭈 말도 못하고 삐쭈삐쭈 이러고 있으면 어떤 여자가 너 좋다고 하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네가 방향을 너는 이렇게 해서 여자를 만날 때 막 덮치라는 게 아니고 솔직히 리더십 있게 여자를 다룰 줄 알게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는 건 어떨까라고 내가 방향 제시를 해주지. 그럼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그런 할 수 있게끔.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런 쪽으로 선생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해줘.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자기가 뭐랄까 잘해야지. 내가 백날 얘기해봤자 네. 진짜 감나라 배나라 막 벌리고 있는데 네. 안 떨어지고 옆에서 이러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 본인 노력해서 흔들어야지. 내가 노력해갖고 뭐 이렇게도 붙여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지. 근데 대신 내가 해주는 건 해주는데 너도 네. 노력해 라고 말씀드리지.